네, 안녕하세요. 래플캠트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리뷰할 제품은 이 아식스에서 나온 아크로스 프로입니다. 아크로스 프로 제품인데, 리뷰 예고는 한 지가 한 4주?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제품 출시 일정이 3, 4주 전에 나온다고 얘기를 듣고, 일본 친구한테 부탁을 했는데, 좀 늦어져서 제가 받는 거. 그래서 상당히 리뷰가 조금 시간이 지체가 됐는데, 아크로스 프로를 왜 관심을 가졌냐? 이게 이제 프로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아크로스 제품이 이게 출시가 됐을 때는, 매장에서 신어봤을 때는 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크게 뭔가 그게 없었었어요. 뭐라 그래야 될까? 제품에 대한 기대감이랄까? 없었던 이유는 단 이제 간단하죠. 인조가죽이니까. 인조가죽이어서, 이 프로가 나오기 전만 하더라도 크게 관심이 없었었고, 이거 나올 때 이제 제가 이제 관심을 기울였던 거는 역시 A6X Fly 4랑 그 다음에 이제 울트라 이런 제품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DS 라이트에서 이제 AG 제품 이제 그런 것들에 주로 관심이 있었었는데, 저희 시청 TV 오래 시청하신 분도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캥거루 가죽 베이스 제품을 제가 선호하는 편이어서, 근데 캥거루 가죽을 왜 선호하느냐, 발이 잘 맞아서 그래요. 부드럽게 결론적으로 이 인조가죽 축구화와 천연가죽 축구화를 얘기를 하면, 당연히 천연가죽 축구화들이 일반적인 이런 인류의 인조가죽 축구화들보다는 발에 대한 성형감, 그러니까 발 신고 나면 어느 정도 신는 단계를 지나고 나면 발에 어떤 게 잘 부드럽게 밀착이 되느냐, 잘 발에 맞게 핏이 되느냐, 성형이 되느냐, 이런 건데,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게 핏이 형성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거를 저는 이제 성형성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인조가죽 축구화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그게 니트냐 우분이냐에 따라서 또 조금씩 달라지고 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소재 차이가 따라서 이제 핏감이 달라지는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 체감을 하고 그거를 잘 본인의 선택, 축구화 선택에 있어서 반영을 해서 실제로 구매와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구매 결정, 의사 결정 메커니즘 작동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캥거루 가죽 베이스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조가죽 아예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인조가죽을 배제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나름 인조가죽의 특성, 그러니까 뭐 성형성은 좀 낮다고 하더라도 수분 흡수량, 운동 경기 중에 이제 물의 흡수량 이런 것들이 이제 현저히 적고, 그보다 물을 머금고 있는 양도 패딩 같은 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중전 아니면 아침 이슬이 많이 내려 있는 운동장 이런 데서는 의외로 또 이 인조가죽 축구화가 나름 장점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가끔, 인조 축구화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사실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조가죽 대부분이라는 건 사실 마이크로파이버 같은 어떤 실로서 이제 구성이 되는, 그 실로 이제 원단을 만들어서 옷을 만들면 옷이 되는 거고, 이렇게 신발 축구화를 만들면 이게 이제 인조가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이듯이 그런 인조가죽을 이제 하나로 이렇게 니트 형태로 만드느냐, 아니면 인조가죽을 우분 천 같은 걸로 만든 다음에 코팅을 해서 하느냐, 아니면 이런 것처럼 정말 어떤 특정한 인조가죽 어퍼를, 그러니까 이 제품도 그렇고 고스티도 그렇고 스피드플로 같은 제품들, 그런 제품은 아예 극단적으로 특이한 인조가죽을 사용을 해서 제품 자체를 완제품을 만드느냐, 이제 이런 차이들이 있는 건데, 제가 이제 주목을 한 거는, 아식스가 기존의 DS 라이트 아크로스 제품만 하더라도 일본 내 가격이 거의 16,000엔 정도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보면 엘리트와 프로의 중간 정도라고 할까요? 그 정도.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프로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그것보다 조금 더 질이, 품질 같은 게 상이 조금 높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완전한 엘리트라고 보기에는 사양이 약간 떨어지고, 그 중간 정도에 이제 해당이 된다, 이렇게 봤었었는데, 말씀드렸지만 이 아크로스가 처음 나왔을 때는 국내 출시가 되었었던 이유는 제가 기억으로는 엑스플라이 4가 나왔던 해, 예, 같이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다만 이제 매장 가서 신어봤을 때, 인조가죽 특유의 딱딱한 느낌, 어프가, 그러니까 발과 따로 놓은 듯한 느낌,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건 좀 아니다 하고 그냥 뭐 금방 신고 금방 벗어버렸어요. 그랬던 건데,
문제는 프로로 나오면서 이 아크로스의 기본 느낌은 제가 인조가죽 느낌은 알고 있는데 아크로스 프로에서는 과연 인조가죽 자체가 그러면 조금 더 좋아지 않느냐 이제 확인을 하고 싶은 거는 그거죠.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는 그래서 이 제품을 아크로스 프로라는 제품을 일본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구입을 해서 제품을 받고 오늘 리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정확한 제품 명칭은 여기 보시면 뭐 DS 라이트 아크로스 프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DS 라이트 아크로스 프로 맨 이렇게 되어 있고 255 뭐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가 축구 리뷰를 시작을 하고 나서 초기에 이 DS 라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라이트는 뭐 가볍다라는 뜻일 테니까 앞에 왜 굳이 이제 D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DS가 뭐냐 물어보면 아식스 코리아에 저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일본에다 물어볼 수는 없고 이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저 답은 못 얻었어요. DS 라이트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품명들은 뭐 굉장히 어려워서 예를 들면 헌멜 보라트다. 그럼 보라트란 단어를 뭐 데니스어로 찾아보고 그다음에 라틴어도 검색해보고 스페인어 검색해보고 독일어 검색. 이게 잘 안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올해 그러면 그게 이제 포르투갈어다. 이게 브라질 브랜드니까 그래서 아 킹이구나 뭐 알 수 있는데 가끔 보면 뭐 전혀 알 수 없는 이런 울트레짜라든지 뭐 이렇게 나오면 이게 제품이 무슨 뜻이냐 알 수가 없죠. 이런 게 네메시스 뭐 하이퍼 베놈도 저는 지금도 잘 나이키 제품명이 좀 이해가 안 가. 이게 철저히 미국식 이름이다 그런 느낌은 들긴 하거든요. 하이퍼 벤 하이퍼 뭐 팬텀 뭐 이런 이름들이 그 전형적인 미국 이름이구나 하는데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저 그 최근에 축구가 보유하고 있는 리스트를 올려드렸는데 거기엔 사실은 많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70년대 80년대 초까지 나왔던 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좀 덜한데요. 나이키 아디다스나 그 다음에 푸마 축구화는 대부분 지명이나 선수 이름이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아디다스 축구화인 경우에는 뭐 게르트 뮬러, 베켄바워, 뭐 한지 뮬러, 그 다음에 볼프강 오베라트 뭐 이런 이름들이 쭉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 푸마 축구화인 경우에는 뭐 펠레, 그 다음에 에우제비오, 그 다음에 뭐 마라도나, 뭐 크루이프, 뭐 네처? 균차 네처도 아마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렇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푸마 축구화는 특히 이제 그 스페인 지역이라는 이런 이름이 많았었어요. 뭐 그라나다, 그 다음에 톨레도 뭐 이제 그런 식의 이름이 쭉 들어갔고 대신에 아디다스는 제 기억으로는 뭐 올림픽 개최지 이런 이름들이 이제 동계 올림픽 관련된 그러니까 동계 의류나 뭐 이런 의류들에 들어가고 신발도 이런 신발도 마드리드라 뭐 마드리드다 이런 지명들이 오슬로다 뭐 그런 이름들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품들의 이름이 예전에는 뭐 그 지명 아니면 선수명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재밌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전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좀 그거인데 아크로스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이게 찾아봐도 아크로스가 뭐지? 뭐 도저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아크로스 핏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이런 것도 좀 불친절한 것 같아서 브랜드들이 좀 친절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아크로스 프로인데 아크로스 프로는 과연 이 아크로스 제품 이 제품과 가격 차이가 일본의 가격은 한 3만엔, 3만 5천엔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과연 뭐가 다르냐 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해봤더니 결과적으로 어퍼는 동일한데 아웃솔만 다르다.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황당하다거든요. 결론은 그겁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하나씩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이 아크로스 핏에 들어가 아크로스 핏이라고 하는 이 소재 자체가 우리가 기존에 보는 일반적인 최근에 한 10여 년간 이 축구화계를 지배하고 있는 니트의 코팅 형태, 그 다음에 우븐 천의 코팅 형태 이런 거에서 아디다스가 이거를 깨고 나온 게 고스티드랑 그 다음에 그 뭐죠? 그 스피드 플로에 들어가는 특이한 소재들, 그 다음에 푸마가 사용하고 있는 울트라에 들어가 있는
매트릭스사의 소재, 그 다음에 뭐 퓨처에 들어가 있는 그 인조가죽, 그런 걸 보면 예전에 이제 이런 식의 인조가죽 축구화, 뭐 KNG-100이다 뭐그 다음에 테이진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축구화들이 나올 때 사용되던 인조가죽의 느낌에서는 사뭇 다른 느낌을 주죠. 사뭇 다른 느낌이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특징은 어퍼가 뻣뻣하다는 얘기예요. 어퍼가 어느 정도 뻣뻣하냐? 거의 이런 것과 비슷할 정도로 어퍼 자체는 굉장히 뻣뻣한 편이에요. 이거는 이제 아디다스 같은 프라임 뉴트리아 코팅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코팅이 아니라 그냥 삼중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삼중이라는 게 뭐냐? 이 앞쪽에 보면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 여기 지금 이렇게 격자 무늬처럼 이렇게 쭉 되어 있는 부분에서 층체가 약간 만들어져 있는데, 이쪽에서 보시면 좀 편할까요? 여기 이제 다이아몬드 이렇게 형태로 쭉 들어가 있는 낮은 다이아몬드 부분과 높은 다이아몬드 부분, 이런 것들이 있고, 옆에서 봐도 여기에 지금 이 마치 그 뼈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베이스가 되는 부분과 약간의 층차를 형성시켜 놓고 있고, 두께 차이로. 그래서 이게 실제로 몇 개의 소재를 겹으로 합쳐 놓았냐? 그거는 여기 이 끈이 여기 지금 제가 손가락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요 앞쪽에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요 경계 끈이 달려 있는 요흰 색깔 부분과 여기 색깔은 약간 이제 미색 아이보리보다 조금 더 짙은 색에 해당이 되고 여기는 이제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 요 부분과 요 부분은 이제 별도로 어퍼가를 결합시킨 형태. 예,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제 약간의 그 결합 자국 같은 게 미세하게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 어퍼를 어느 정도 두께로 가공을 했냐, 굳혔냐 하는 거는 여기 끈이 있는 부분 여기 요 면에 이건 카메라로서는 제가 잡기 힘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지금 이제 결국 그 이걸 벌려 보면 사실은 여기 이렇게 찢어 본다고 해야 되나? 벌려 본다고 하면 라이닝이 되어 있는 부분 안쪽에 라이닝이 되어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끈을 보강을 하고 있는 부분 다시 말하면 이렇게 신발을 봤을 때이 신발 안쪽에 라이닝천 그 다음에 그 위쪽에 지금 이렇게 약간의 메쉬 같은 메쉬는 아닌데요. 약간의 이제 조금 천 소재가 지난번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안쪽에 있는 라이닝의 인사이드 쪽과 아웃사이드 쪽을 서로 다른 선으로 지금 구성을 해놨는데 그 서로 다른 구성을 한 형태에서 끈 부분은 조금 더그 보강을 한 형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이 이제 약간 좀 특이하게 인조 구조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성이 그 구성 자체는 지금 일반 아크로스나 그다음 아크로스 프로나 동일해요. 동일하고 달라진 거는 이제 이 느낌상으로 달라진 거는 여기에 두께 조금 더 차이가 나는데 여기가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들고 여기가 조금 더 빳빳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제 그렇죠. 근데 그럼 이 아크로스 프로가 실제로 좀 뻣뻣하냐? 뻣뻣해요. 뻣뻣한데 이런 인조 가죽의 특성을 천연 가죽의 축구화에서 느끼는 정도까지 길들이는데 문제는 그 시간이 얼마나 과연 소요가 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축구화들은 천연 캥거루 가죽으로 만들어진 축구화들은 보통 착용을 하고 나면 한 뭐, 120분, 그 다음에 60분 돼서 180분. 180분에서 뭐, 한 240분만 넘어가면 거의 완벽하게 핏이 되죠. 천연 가죽 축구화들은. 근데 이제 문제 인조 가죽은 그 단계가 조금 더 오래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소재 자체가 어느 정도의 신축성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인조가죽을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 중에 이 인조가죽 축구화를 뻣뻣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발이 어떤 형태든지 물에 젖거나 하는 것들을 가정을 했을 때 굉장히 오랫동안 이 형태를 잘 유지하도록 하는 게 인조가죽을 쓰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제품의 성형성이 어느 정도까지 돼야지
각 개인의 발에 잡힛감을 만들어주느냐 하는 문제죠. 아식스가 왜 갑자기, 풀 인조가족, 풀 캥거루가 아니라, 풀 인조가족으로 사용을 하게 됐느냐 하는 게, 왜 이 사람들이 이걸 만들었을까 하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말씀드렸듯이, 왜 인조가죽을 우리가 못 만드냐 하는 반론으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어쨌든, 플라이, 프로, 그 다음에 울트라자, 이런 모델의 천연가죽과 인조가죽이라는 하이브리드 타입의 축구하는 아식스에서 이미 충분히 잘 만든다는 걸 입증을 했고, 그 다음에 천연가죽으로만 만드는 거는 뭐, 일본 브랜드들이 압도적으로 잘하니까. 뭐, 인젝터나 C3나 이런 것들을 지금, 복각을 하거나 아니면 리메이크를 해서 추가로 낸다고 해도 그 제품들이 지금에 있는 어떤 축구화들의 비교를 하더라도 뭐, 제품이 주는 편안함, 그 다음에 내구성, 뭐 아니면 경량성 이런 데서 전혀 뒤질 게 없는 수준으로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굳이 이러한 인조가죽 축구화를 만드는 이유, 굳이. 그게 이제 사실은 조금 이제 궁금한 부분이죠. 궁금한 생각해 볼 부분이고 말씀드렸듯이 인조 가죽의 최근에 하이브리드 타입 축구화들의 가장 큰 특징은 결국 발끝 이런 부분에서는 천연 가죽 축구화가 주는 특유의 편안한 핏감을 얻고 그다음 하이브리드 쪽에서 예를 들면 인사이드 아웃사이드를 인조 가죽으로 주로 쓰는 이유는 신발의 형태. 예. 오래 유지하도록 흐물어지지 않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데, 그거를 앞쪽에 이 캥거루 가죽을 없애버리면, 핏감의 저하라는 거는 어쩔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핏감 저하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미즈노든, 뭐, 스볼메든, 헌멜이든, 뭐, 푸마든, 일본 푸마든, 뭐, 어디든지, 뭐, 아식스의 다른 제품도 그렇고, 아슬레타도 그렇고 결국 앞쪽은 캥거루 가죽을 사용을 해서 발이 편하게 경기 중에 이건 왜냐하면 공 발끝이라는 게 중요한 게 육상화 같으면 공에 접촉을 하지 않는 거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축구하라는 거는 공을 끊임없이 이 어퍼가 공과 접촉을 해야 되는 신발이기 때문에 발의 감각이 되게 중요시 되는데 그래서 그 중요하게 발의 감각의 터치감을 살리기 위해서는 캥거루 가죽을 써서 그 캥거루 가죽이 각자의 발에 잘 맞도록 성형이 이루어지면 볼 컨택에 있어서의 접촉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공과 발 사이의 이격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이물질에 의한 접촉감이 저하라든지 터치감이 저하라 이런 것들이 최대한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역시 발의 형상이 어느 누구의 각각만 다른 발의 형상이 동일한 축구화에서 잘 적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천연 캥거루 가죽을 썼는데 그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에는 그러한 핏감은 포기를 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포기하고 나서 얻는 게 뭐냐? 그게 이제 그 결과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이 아크로스 프로 같은 제품이나 아니면 아크로스 같은 제품으로 아식스는 제가 알기로 많이 생각하는 제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마 물론 이제 소재가 좀 다르긴 할 것 같은데 이런 풀로 전체가 인조가죽으로 되어 있는 제품인데 아크로스 이 핏에 해당되는 이 인조가죽이 3레이어 형태를 띠고 있다고는 하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 3레이어가 층차만 만들고 있는 것뿐이지 하나로 완전하게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의 인조가죽이다. 통 인조가죽이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소재를 삼중으로 결합시킨 것도 아니고 거의 보기에는 동일한 소재로 층차만 만들어서 하나의 어퍼처럼 만들어 놓은 형태니까 대신에 다른 축구화와 달리 이런 뭐 네메시스나 이런 축구화는 완전히 안에 그 뭐라 그러죠 이 라이닝의 그 어퍼와 라이닝 사이에 들어가는 패딩이 아예 없는 구조 이런 축구화인 경우에는 여기 팍 같은 게 들어가게 되면 어쩌는 형태로든지 그 패딩 처리가 되는 데 비해서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 점이 이제 엑스플라이 4화랑 다르고 그 다음에 프로랑도 다르고 울트라짱도 다른 면이죠. 예를 들어서 울트라짱만 하더라도 여기 천연 가죽이 사용되어 있고 여기 이제 패딩들이 쭉 쌓여 있는데 비해서 이거는 아예 그런 점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얇은 인조 가죽 하나로 만들어져 있고 그럴 경우에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역시 이제 이 소재와 그 다음에 발 사이에 최소화된 두께 그러니까 천연 인조 가죽으로서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그러니까 천연 가죽과는 완전히 다르게 인조 가죽 자체로만 완벽하게 구성됐을 때 어떤 느낌을 착용자에게 전달해 주느냐 하는 건데 우선 어퍼 자체가 얇다는 것 자체는 괜찮죠. 왜냐하면 직접적인 터치감이 만들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축구화들은 말씀드렸듯이 소재 자체가 갖고 있는 PU라는 소재 자체가 갖고 있는 PU 코트 소재 갖고 있는 한계는 굉장히 장시간이 걸릴 장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발의 성형성 확보가 천연 가죽보다는 상당히 늦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사용 기간 동안 그렇게 발에 맞아지는 동안에 이 축구화를 확신이 없이 계속 신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고민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한 제품을 신어본 다음에 와 되게 부드러워졌구나 발에 잘 맞을 수 있구나 하고 확신을 얻고 사면 상관없지만 이 축구화를 전혀 착용해보지 않은 사람이 이 제품을 산다고 가정을 하면 야, 이 축구화가 과연 이러한 상태로 잘 맞을까 계속 심한 시간이 지나면 내 발에 잘 맞을까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아크로스의 프로의 제품도 동일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을 그냥 신은 상태에서 이미 이 아웃솔은 저희가 리뷰를 해드렸던 엑스플라이 프로 제품에 이미 사용됐던 이 아웃솔 창이고 그 다음에 이 아웃솔 창은 기본적으로 스터드도 그렇고 스터드의 압의 분배 스터드 압을 분산시키는 그러한 스터드의 배치 스터드의 높이 이런 것들로 해서 이미 입증이 잘 된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 물론 요 약간의 이 아웃솔 바닥면에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제품의 이 아웃솔은 제가 엑스플라이 4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미 충분히 4를 통해서 확인했던 좋은 소재였었어요. 자 근데 지금 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엑스플라이 4와 그 다음에 그냥 아크로스 제품 사이에는 동일한 아웃솔 플레이트가 사용되어 있는 제품인데 제가 지금 실질적으로 느끼는 거 이 실질적으로 엑스플라이 이 4를 이 당시에도 많은 같이 운동을 하는 친구들한테 많이 추천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 쉐이프 자체나 이런 것들이 안정성 같은 게 높고 스터드 안정성도 높고 그 다음에 여기도 꽤 아주 딱딱해 인조 구장에서 그럴 정도는 아니고 여기에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었어요. 근데 동일한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아크로스 제품에서 느끼는 건 너무 단단해요. 그러니까 구입한 제품의 이 스터드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아니면 이미 이거는 여러 번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부드러워진 부분이 있고 이거는 사용을 아예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뻣뻣하냐 근데 일반적으로 사용을 했건 안 했건 이 플레이트의 이 단단함 정도는 이게 쉽게 해소가 되지 보기 어려울 정도로 단단해요. 이 아크로스에 지금 채용되어 있는 게 제가 지금 받고 당황했던 거는 그 부분인데 물론 프로로 오면 그 부분이 상당히 완화가 되어 있어서 물론 여기 이제 가운데 부분 비어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PU가 다 들어가 있지 않고 이거랑 유사한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이 그냥 일반 아크로스는 이게 너무 단단하다는 거죠. 이게 단단한 게 어퍼가 천연 캥거루 가죽이면 이 발의 움직임에 확보가 되는 것들이 조금 그나마 낫다고 보는데 편함 정도가 딱딱한 인조 가죽이 사용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퍼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소재가 인조 가죽이 지금 어퍼로 사용이 되고 거기에 이렇게 딱딱한 아웃솔이 이렇게 굉장히 단단한데 이게 결합이 되면 발이 편할 수가 있을까 과연?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왜 아식스가 이 아크로스에 만족하지 못하고 프로를 만들었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아웃솔 플레이트의 단단함이 결국 실패다. 이게 이 상태로는 맨땅이든 일본식의 맨땅이든 천연잔디든 인조잔디에서 사용하기에는 다소 버거울 정도로 뻣뻣한 느낌. 그러니까 이 아웃솔도 뻣뻣하고 그 다음에 어프도 뻣뻣한 형태. 이 상태로는 좀 프로페셔널 레벨에서는 좀 힘들다. 아예. 그래서 이 아웃솔 플레이트를 여기가 조금 유연하게 가는 쪽으로 바꿔놓은 거 아닌가. 그래서 프로를 낸 게 아닌가. 동일한 어퍼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두 제품 사이에 정말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보시면 뭐 인솔이 동일하죠. 인솔 여기 표면도 동일하고 인솔이 완벽하게 동일해요. 동일하고 그 다음 신발 내부에 신발 내부도 완벽하게 동일해요. 완벽하게 동일하고 여기 리벳이 박혀있는 부분에 안쪽에 이렇게 보면 저기 까맣게 보이는 점이 리벳 처리해놓은 부분인데 그 부분도 여기 있고 여기도 똑같이 보면 이 부러지지 않도록 여기 리벳을 박아놓고 안쪽에 똑같이 그 리벳이 이렇게 까맣게 보이고 그 다음에 신발 뭐 안쪽 구석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앞쪽에 지금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여기에 대한 것도 똑같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라이닝 인사이드 쪽에 라이닝의 천도 이 두 제품은 완벽하게 동일하고 아웃사이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고 그 다음에 아식스의 멕시코 라인을 프린팅 처리한 것도 역시 두 제품에 동일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텅이 지금 두 제품에 이 메쉬홀로 구성을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아식스 로고가 찍혀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찍혀있는 레이저 프린트처럼 이렇게 해놓은 부분들에 처리도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그 다음 신발끈도 동일하고 다 동일합니다. 단지 다른 거는 플레이트인데 이 플레이트의 차이가 결국에는 아크로스에서 아크로스 프로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 를 설명해 주고 있다고 봐요. 그거 말고는 전혀 다른 게 없으니까. 그러면 이 제품을 과연 살만한 제품이냐? 그게 이제 왜냐면 이게 일본에서 19,800원이라는 굉장히 높은 가격. 그러니까 거의 이 엑스플라이 4보다도 약간 더 비싸고 19,800원이면 울트라엣지 아니면 뭐죠? 그 플라이 프로, 엑스플라이 프로 정도의 자, 높은 가격인데, 그 가격을 주고 살만하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인조가죽 축과, 그니까 비가 오거나 뭐, 그러니까 낮은 수분 흡수율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는 환경에서 자주 차야 되는 분들은, 그래서, 천연가죽 축과에 가죽이 말랐다, 그 다음에, 젖었다 말았다, 젖었다 말았다를 반복하면서, 천연 캥거루 가죽이 주는 그 어퍼에 질감이, 예, 이제, 그렇게, 말랐다, 젖었다, 말랐다, 젖었다를 반복하게 되면, 어퍼가 이제 좀 상하게 되죠. 갈라지면서.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그런 우려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춥고 캥거루 가죽을 물에 쉬시지 않겠다. 그러니까, 가죽이 어쨌든 가장 취약한 거는 물이에요. 그건 소가죽도 마찬가지고, 캥거루 가죽도 마찬가지고, 어떤 가죽이든지, 가죽이 제일 취약한 거는 역시 물인데, 그 물을 피할 수 있는 형태. 그래서 인조가죽으로 되어 있는 축구화를 하나를 갖고 싶다. 사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축구화들 중에 천연 인조가죽, 완전한 인조가죽이다. 그러면 울트라가 있을 수 있고, 고스티드, 그 다음에 아직도 고스티드 판매를 할 거고, 남아있을 거고, 이러고, 그 다음에 뭐 스피드 플로우, 그 다음에 나이키의 팬텀, GT, 그 다음에 베이퍼, 뭐 이런 제품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다른 브랜드는 딱히 지금 인조가죽으로 풀로 되어 있는 것들이 딱히 떨어지진 않는데 퓨처도 예, 퓨처도 인조가죽이죠 푸마에 그런 제품들과 비교를 해서 살만하냐 이제 그게 결국에는 문제예요. 근데 제가 지금 언급해드린 스피드 플로우, 엑스 고스티드, 팬텀 GT, 그 다음에 모큐리얼 베이퍼, 그 다음에 푸마의 울트라와 퓨처젯 그 제품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그거는 텅이 다 일체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텅 일체형의 밴드 타입으로 되어 있는 축구화들은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적어요.
왜냐면 신발의 내부 공간이 최소 공간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최대로 벌어질 수 있는 거는 밴드의 탄력을 이용할 수 있는 맥시멈까지 벌릴 수는 있는데 그렇게 밴드에 최대로 벌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밴드 압력에 의해서 피가 안 통해서 발이 저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양한 발에 적응을 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죠. 프레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디다스에서. 근데 아크로스는 다행히 역시 텅 자체가 분리형으로 되어 있고 피감을 일부는 어쨌든 조절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제품들보다는 인조 순수 인조 가죽의 형태로서의 착화성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GT라든지 머큐리얼 이런 제품, 퓨처지라든지 이런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어퍼가 주는 신축성이 어퍼 자체가 니트라든지 그 다음에 밴드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는 신축성과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 발 축구화의 라스트와 개인의 촉촉이 잘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가정을 하면 그 밴드가 조여주는 특유의 밀착감이 있으니까 그러한 밀착감과 함께 라스트 핏이 그 축구화의 개인 촉촉이 잘 맞아 떨어지게 하면 GT나 머큐리얼이 이 제품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대신에 촉촉상으로 그게 안 맞는다고 하면 일로 와야 되는 거고 이런 텅 개방형으로. 근데 텅 개방형으로 이 제품에서 글로 가야 되는 사람들은 이 특유의 핏, 라스트가 성형성이 어느 정도 지나야 확보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신발 자체를 신고 나서 그 다음에 앞쪽의 발끝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맞고 너무 타이트하다고 하면 아예 나이키나 뭐 퓨처나 그런 제품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제품은 이 인조 가죽이 방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품 중에서 유일한 선택지는 아니고 비교할 수 있는 비교 대상이 굉장히 많은 선택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쉽게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은 아닌 거죠. 타인에게 이 제품 자체가. 제가 신어봤을 때도 프로를 신고 공을 좀 차보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퍼 자체가 주는 얇은 어퍼 그 다음에 사이드 어퍼는 어쨌든 높게 텐션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쉽게 허물어지지 않아서 신발의 형태가 이 상태로 잘 오래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이야기는 여기에 소재와 이 앞쪽 소재가 기본 동일하다고 하면 앞쪽에 이 신발의 형태도 웬만큼 신어서는 우리가 변형성을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게 되면 전반적인 착화의 핏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대신에 니트로 타입으로 되어 있는 나이키 제품이라든지 이런 제품 일부는 신발 자체가 주는 텐션 이런 것들이 유연하고 그 다음에 소재 자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미세한 스트레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신발이기 때문에 발의 모양이 이 신발의 라스트와 잘 맞아 떨어지면 이 밴드의 탄성도 이 발을 잘 밀착시켜주는 특유의 탁감을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고 앞쪽은 특히 이런 데 말랑말랑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식스 특유의 예를 들어서 울트레트라 2라든지 그 다음에 엑스플라이 4라든지 아니면 DS라이트 AG에서 느껴지는 이런 앞쪽이 발볼이 좁은 형태에서의 지나친 모아줌 거기서 주는 단단함 이런 것들이 싫으신 분들은 신을 수가 없는 제품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 신발의 무게는 인조가죽이지만 이렇게 무게를 달아보면 대강 한 190g 정도 255 기준으로 190g 정도니까 경량성 자체는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량성으로 본다 그러면 뭐 나이키의 굉장히 저기 뭐죠? 그 베이퍼 이런 제품들의 무게에서 거의 최상 무게상으로 본다 그러면 거의 뭐 가장 가벼운 축에 속하는 축구화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경량성들이 잘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우천 시에 라이닝 말고는 패딩이 아예 없기 때문에 패딩이라고 유일하게 있는 거는 이쪽에 이제 스웨이드 타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물이 고이게 되면 이제 물을 계속 여기는 머금게 되죠. 이거는 현대 축구화의 거의 뭐 숙명이라고 할까요? 그걸 피할 수 없는 락다운이라든지 그런 발 뒤꿈치 홀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홀드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장치들로서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물을 머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어퍼 쪽에서 물은 묻지는 않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제품 받고 나서 이제 커뮤니티에 올려야 되는 거죠. 이 위쪽에다 물을 이렇게, 물을 부어서, 여기에 이 홈 사이에 물이 계속 있도록 하면, 물론 이제 중력이 자체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를 투과를 하지는 못해요. 단순하게 물을 올려놓은 상태에서는. 어프 쪽도 마찬가지고. 다만 이게 이제 실전에 들어갔으면, 실전에 들어가서 물이 여기를 얼마나 통과하느냐 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는 지금 보이는 이쪽 부분들은 다 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천이고, 여기도 천이라서. 여기 천은 뭐 젓는 거는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이 천을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에 인솔, 그러니까 미드솔, 이 미드솔과 요 사이에 뭔가가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만져보면 상당한 두께가 있는데, 이 미드솔 쪽에서 보이는 이 바닥 두께는 아니거든요. 이게.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소재가, 투과성이 있느냐, 투수성이. 투수성이 있는 건지, 투수성이 아예 제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프로도 그걸 가지고 지금 이 프로 제품의 이 아웃솔을, 우천에서 테스트를 해본 적이 않거나, 물에 완전히 젖어 있는 구장에서 지금 테스트를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방수성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어퍼 쪽 통해서 들어오는 물의 흡수량은 낮을 수밖에 없고, 대신에, 통이 지금 이렇게 보면 이 구멍이 쭉 뚫려 있죠. 구멍이 쭉 뚫려 있어서 여기가 다 이 메시처럼 이렇게 구멍을 뿜뿜뿜 뚫어놨는데 이쪽으로 물이 들어오거나 끈 구멍을 통해서 물이 들어오는 거는 어떤 축구화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밴드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통 일체형은 막을 수 있지 않냐 그러지만 실제로 이 천이 다 젖어버리면 이게 가장 먼저 젖는 부분이니까 리프팅 몇 번만 해도 다 젖어버리니까 여기서 또 물이 스며들고 실제로 어플 통해서 물이 스며드는 경우는 적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우리가 완벽하게 컨트롤하거나 제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추가가 주는 방수성으로 본다 그러면 이런 천연 가죽에 사용된 것보다는 유리한 점이 있다. 그리고 무게가 굉장히 가볍다. 물론 그 무게가 가볍다고 해서 이 제품을 뭐 아식스 쪽에서는 뭐 스피드 사이로다 그런 식으로 설명하진 않아요. 나이키 같으면 스터드에 FG 스터드의 디자인을 변경을 한 다음에, 뭐, 쉐브론 스터드다 아니면, 뭐, 블레이트 하이브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형태로든지 변경시키고 나면, 그걸 가지고, 뭐, 스피드에 최적화된 스터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지만, 지금 플라이 프로나 이 제품에 기본적으로 채용되어 있는 스터드 구조, 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딱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크로스는, 뭐, 프로든 아니면 그냥 일반 아크로스든, 착화성에서, 이 제품을 어느 용도로 사용해야 되느냐, 이런 인조가죽 제품을 하는 부분에서 이제 약간 각 개인들마다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다만,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국내 아식스 코리아가 굉장히 저렴하게 뭐, 한 5만원대 파나요? 세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정도의 낮은 가격으로면 하나 사도 되지 않냐, 그러지만, 실제로 인조가죽으로 되어 있는 풀 인조 수집을 하시는 사람이면 하나씩 사두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실제 사용 목적으로 이 제품을 사용한다 그러면 가격은 저렴하다고는 하지만 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프로인 경우에 우리나라 정식 출시가 되고 있진 않지만 인조가죽에서 우천 아니면 젖은 그라운드를 가정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이쪽이 부드럽게 이렇게 움직이는 프로 쪽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 이거는 하드 플레이트가 너무 단단해서 이렇게 되게 되면 신발 자체를 만족해서 신기가 좀 어렵다. 플레이트도 너무 단단하고 어프도 너무 지나치게 텐션이 강하고 그래서 이러한 이 어프 텐션을 갖고 있는 제품은 굉장히 장시간을 사용하지 않으면 실제로 높은 만족감을 얻기 어렵고 그 다음에 어쨌든 캥거루 가죽 자체 일본 축구의 전형적인 터치감과 핏감을 만들어주는 캥거루 가죽 자체가 아예 배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풀로 인조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이 갖고 있는 터치감이 예를 들면 플라이 프로나 포나 뭐 울트레자보다 더 뛰어난 터치감을 만들어줄 거라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물론 울트레자 1에 비해서 울트레자 2가 갖고 있는 라스트 핏이 조금 더 불편한 점이 개인적으로 있긴 한데 왜냐면 그 제품은 신발 테스트를 실착을 하고 나서 30분 정도 있다가 거의 벗었거든요. 아 이거 좀 어렵겠다 지금 상황에서는 착용하기가 그런 느낌을 받았을 정도니까 울트레차 2도
상당히 실차가 안 돼서 좀 불편한 점이 뒤따랐기 때문에 아식스가 지금 그 울트라자 라스트와를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이 어퍼 형태, 라스트 형태를 계속해서 유지를 한다고 하면 이 아크로스 제품도 그렇고 울트라자 제품이 향후에 어떤 식으로 이제 더 발전될지 모르겠지만 그 쉽게 추천을 해서 신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지 않나. 어떤 분들은 뭐 울트라자 2만이라도 굉장히 좋다고 해서 뭐 두 켤레 이상 사서 신는다 이런 분도 계신데 충분히 신어서 이제 그 잘 본인의 발에 잘 맞게 형성이 된 경우였죠. 그러니까 이 어쨌든 그래서 이제 캥거루 가죽이 배제가 된 형태로 인조 가죽 축구화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형태의 단점들이 이 제품이 갖고 있는 무게감이라든지 뭐 방수성이라든지 뭐 경량성 뭐 이런 차원에서의 문제보다 아니 또는 조금 단점이 오히려 더 많이 부각될 수 있는 제품이어서 그거는 이제 실착을 통해서만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 실착 기간도 상당히 길어져야 되는 횟수가 길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선뜻 섣불리 판단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만약에 두 제품 가지고 고민을 한다고 하면 단순하게 가격을 비교를 해서 이쪽이 훨씬 저렴하니까 내가 어퍼만 한번 저 겪어보겠다 하고 사기에는 좀 무리다 이 아웃솔 플레이트 자체가 이 상태로는 그 다음에 두 개 중에 하나를 사야 된다 그러면 조금 더 돈이 들더라도 여기가 조금 더 부드럽고 어퍼의 유연성이 그러니까 이 어퍼 자체가 워낙 단단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어퍼의 단단함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아웃솔 플레이트가 조금 더 유연한 쪽으로 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대신에 아식스 제품 중에서 만약 골라야 된다 그러면 역시 프로나 플라이4나 울트라자를 비교한다 그러면 아크로스 제품을 선뜻 추천드리긴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경쟁사인 여러 가지 인조 축구화 그러니까 소위 니트도 다 인조 제품이니까 울트라나 그 다음에 퓨처나 그 다음에 프레테 뭐 아니면 GT 이런 제품들과 비교를 했을 때도 이 제품을 딱히 먼저 추천드릴 만한 정도로 현재까지는 이 착용을 실착을 해보기 전까지는 신발의 상태에서만 본다 그러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 아식스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제 발의 형태와는 비교 잘 맞는 편입니다. 다만 플레이트나 어퍼에서 어퍼가 주는 기본적인 느낌이 천연 캥거루 가죽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플라이4나 이런 프로나 이런 제품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전반적인 핏감 자체가 조금 저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 우려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인데, 그거는 이제 인조가죽이 갖고 있는 한계여서, 그 인조가죽의 한계를, 장시간 착용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극복이 되느냐. 그래서 오히려 이게 과연 천연가죽 축구화를 뛰어 넘어가는 정도의, 뭐, 그, 얇은 어퍼가 주는 좋은 터치감이나 핏감들이 만들어지느냐 하는 거는 결국 이제 시간의 문제. 얼만큼 이 제품을 충실하게 테스트를 해보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나. 단순하게 이제 제품 자체를 실제로 경기를 통해서 확인하지 않고, 이 제품이 장단점을 논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최종적으로 실착을 했을 때 결과가 좀 다를 수 있다, 다소. 그런 느낌을 주는 축구화이긴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제 뭐 일본 사람을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좋아한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일본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개발을 하고 그 개발할 결과를 가지고 새롭게 업데이트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이 제품이 나온 이후에 한 1, 2년 정도 후에 지금 이 제품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아크로스의 이 인조 어퍼 이 자체에 대한 본인들의 어떤 그 확신 있는 데서 이거에 대한 착화감 개선 차원에서 아웃솔 플레이트를 조금 더 유연한 쪽으로 바꿔서 프로라는 이름을 내고 새롭게 제품을 출시했다. 엘리트 라인으로. 그 점을 보면 어쨌든 일본 사람들이 이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는 나름 괜찮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제품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결국 이 제품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역시 실착에 따라는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 아크로스 제품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아식스는 현재까지 울트라자 그 다음에 뭐 플라이 프로 이런 제품들로 어쨌든 신제품들을 지금 계속 출시를 하면서 나름 뭐 선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제품 자체로는 특히 이제 C3 같이 옛날 제품을 그 TFR 복강을 해서 리메이크를 해서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편이고, 그런 상황인데, 어저께 저희 구독자 모임이 나갔는데 또 같이 나온 친구 하나가 또 새로 사서, 신고, 플레이를 하고는 뭐, 확실히 데스포르츠를 주로 신던 친구인데, 몇번 훨씬 터치가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을 주니까, 역시 그 천연 캥거루 가죽의 특성, 그 다음에 그런 천연 캥거루 가죽이 주는 부드러움, 착과 편의성, 이런 것들이, 확실히 국내 축구화를 사용하시는 유저들한테 상당히 이제 어필되고 있다. 인조가죽에 비하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형태의 인조가죽으로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제품이 국내, 물론 국내 정식으로 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사용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국내 실제로 이 제품을 구입해서 신으실 분들이.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어떻게 내릴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장기간 실착을 통해서 이 제품의 성능을 좀 확인해 본 수밖에 없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실착으로 연결을 해서 이 영상을 추후에도 이 제품의, 실착 소감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식스가 만든 아크로스 프로 제품에 대한 리뷰였고요. 확실히, 기본 아크로스와 이 프로는 이 아웃솔 플레이트의 하나가 달라짐으로써 전반적인 이 어퍼 자체가 주는 느낌과 아웃솔 전체가 주는 느낌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소재는 동일하지만 역시 이제 일본 아식스 측에서 분명히 이 기존 아크로스 제품이 아웃솔 플레이트의 단단함에 대한 것들이 역시 엘리트 안에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개선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되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이 프로의 어퍼를 사용해 보신 분이, 그냥 일반 이 아크로스로 사용해 보신 분들의 이 어퍼에 대한 피드백을 좀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함부로 손뜻 이 제품은, 구입해서 신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은 아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품에 대한 확신, 이 어퍼에 대한 확신들이 있지 않으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품은 아니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가 지속적인 만남 실착 리뷰가 계속 나온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신 다음에 어차피 이 제품도 이제 컬러별로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프로 라인에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추후에 천천히 구입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식스 아크로스 제품 이 제품의 기본적인 특징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향후에 이 제품의 실착 리뷰를 제작을 하게 되면 리뷰 영상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추가로 또 실착 소감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